안녕하십니까. LG U+ IoT를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자스턴 맨입니다. 항상 사용 중이지만 어떤 점이 편리한지는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열림 감지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현관문에 설치를 하여 이 현관문이 열리고 닫힐 때 사용자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보통 초등학생이 있는 집에 이 열림 감지 센서를 설치를 하면은 초등학생이 등하교 학원 갔다 오고 이런 거 하실 때 편리할 거라 생각이 되지며, 집에 계신 분이 어떤 음식이나 약 같은 거를 잘 드시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냉장고나 선반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노약자가 계시면 냉장고 문을 열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냉장고 문을 설치를 하여 얼마나 자주 선반에 설치를 하여 노약자분의 활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 이 센서가 달려 있으면은 냉장고 문이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 아니면 하루도 열리지 않는지, 한 번도 열리지 않는지, 선반에 문이 몇번 열리는지 아니면 열리지 않았는지를 통해서 노약자분께서 음식을 잘 드시고 계신지, 약을 잘 먹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집에만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에 열림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실내 자전거에 부착을 하여 이 실내 자전거가 언제 얼마나 운동을 하였는지 밖에서 원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지표시를 열림 감지 센서의 사용 이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지표시를 누르고 현관키를 누르면은 사용 이력으로 들어가시고 하루 동안 현관문이 열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내 자전거에 이 스위치를 부착해 보았습니다. 실내 자전거에 부착하면은 언제 이 집에 집에 있는 가족이 이 자전거를 사용했는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열림 닫힘이 5시 15분 동안 아주 많은데 테스트용으로 돌렸습니다. 아마 이 열림 감지 센서는 배터리 소모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집에는 정말 필요한 센서인데,